홍보 요령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제 어떤 키워드하고 공법 관계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9번 재개발 조합의 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라고 다툴려면 이건 공법 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례. 그러면서 거기 읽어보면 재개발 조합은 공익 목적, 특별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래. 응? 그래서 예, 이 그래서 이제 9번을 보면 그래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중요한 단어가 끝쪽에 가면 이건 공법 관계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행정소송 중에 이거 무슨 공권력 행사 조치를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라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 이 자격을 인정해달라 이런 거에 불과하니까 끝에 가서 중요한 단어 행정소송 중에 무슨 소송 공법상의 당사소송이라는 단어 나오지? 그게 이제 행정소송 중에 당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단어 유의. 그 다음에 10번 역시 재개발 조합이라는데 재개발 조합이 거기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사업 계획 짜는 거야.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재개발을 하면 사업을 마치면 어느 땅은 누구에게 분양하고 어느 땅은 누구에게 분양하고 뭐 응? 아파트 지면 이거는 누구에게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 짜는 거야. 응?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 이거가 뭐냐면 이거는 재개발 조합이 하나의 공권력 행사 조치로서 뭔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조치를 한 거래. 그게 잘못됐다고 싸우려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도 공권력 행사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라 그랬지?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래서 여기 소송 유형. 응? 그지? 끝에 가서 재개발 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이래.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이란 단어 처분이란 말도 줄이고 행정처분이란 말도 쓰는데 그게 이제 공권력 행사로서 한 법집행 조치라는 뜻이야. 처분에 해당되면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 응? 아 그런 단어 유의.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쭉 9번, 10번, 11번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 11번 여기도 재건축 조합 나오지? 말은 좋긴 한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는 걸 짰는데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킨단 말이야. 응? 그게 총회 결의야. 근데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소송. 이거 공법관계고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응? 그래서 끝에 가서 당사소송 나오죠. 지금 84쪽 하고 있어요. 네, 84쪽. 그래서 여기 9번, 10번, 11번 보면 9번하고 11번은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 그치? 10번은 항고소송. 응? 그런 것도 좀 유의해가면서 봐야 돼. 공법관계에 대해. 그 다음에 12번. 여기 두 개 들었지? 시립무용단. 꼭 서울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나오지? 이거 행정법 전체 이 사건 여기밖에 없어.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사건. 그러면 야 누군가를 시립무용단으로 여기 보면 위촉한다는 말을 써. 당신을 시립무용단으로 채용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그랬다가 이제 당신하고는 이제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해. 그거는 또 해촉이란 말을 써서 그치? 그건 누군가를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원으로 위촉하는 행위. 이거 공권력 행사하는 행위냐? 아니래. 뭐냐면 대등한 입장에서 공익목적을 위해서 계약 맺는 거래. 그래서 이게 계약이 또 공법상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말은 대등관계라는 말이고 대등관계에서 합의해서 맺었다는 거고 목적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관계 맺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 그러면 대등관계인데 공법관계야.
대등관계인데 공법관계면 무슨 소송?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인데 대등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지? 그래서 위촉, 해촉 또는 나를 재위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 다 이게 대등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다. 응? 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3번은 그렇게 잘 안 나와. 자, 13번은 우리 국립유치원 전임강사로서 근무하는 관계. 이거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력 관계다. 응? 공무원 관계하고 거의 유사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해고되면 행정송으로 싸워야 돼. 그죠? 그 다음에 14번.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무허 건물 지은 사람들이 있나 보지? 그 철거할 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하고, 응? 그 다음에 그 철거 건물 소유자들에게 뭘 준대? 시형 아파트 분양권, 시가 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그리고 그 철거 건물에 새 들어 살던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원 대책 해주는 거 있지? 요거는 그게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넷째 주 끝에 보면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활동. 그죠? 공법 관계라는 얘기죠. 응?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것도 많은데, 15번. 그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라고 단체가 있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그 퇴직금 등 급여에 관한 결정.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으로 됐어. 그래갖고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됐어. 그럼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 같은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갖춰서 신청을 해야 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나 퇴직연금 받을 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을 받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했어? 당신은 퇴직연금 받을 자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결정이다. 이런 게 급여에 관한 결정이란 얘기야. 응? 이거는 뭐야? 공권력 행사 조치래. 응? 상대방이 퇴직연금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공권력 행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하는 행위고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래.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왜 연금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냐? 여기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연금 받을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럼 먼저 그 결정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니까 항고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이제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이 위법이다.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싸워서 자기가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야 이제 국가를 상대로 나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 연금 받을 권리자로 결정을 안 해주,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그 공무원은 퇴직, 연금 받을 권리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바로 청구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응? 거기서 먼저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야 16번 보면 뭐 지방 소방 뭐 아니 그 공무원이야. 공무원 키워드. 공무원이 일하고 못 받은 수당이 있대. 수당 달라는 거. 공무원이 월급 받는 권리, 일하고 월급 받을 권리지 봉급 받을 권리. 우리 행정법상의 권리 줄여서 공권이라 그래. 공법상 권리. 그러면 이거 덜 받은 게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돈 달라고 청구해야 되거든. 수당도 마찬가지야. 봉급 수당 다 공법상 권리. 응? 이거는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그래서 자 공무원 수당. 그지? 그래서 끝에 가면 무슨 소송? 맨 마지막 줄에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돈 달라고 청구해야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다. 응? 그 다음에 17번. 자, 우리 TV 수신료 또 나왔네. 자, TV 수신료, 시청료 지금 누가 징수하고 있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지? 응? 한전, 한국전력공사, 그지? 참 우리 TV 시청료가 참 그 우수 좀 웃겨. 생각해 보면 원래 자 역사적으로 보면 텔레비전 시청료는 부과 징수가 원래 누가 했다 그랬지? KBS가 한국방송공사가. 그러다가
KBS에서 전두환 때, 전두환 조건 때 맨날 9시 땡 하면 맨날 전두환 얘기만 뉴스로 맨날 나오고 보니까 땡전 뉴스 막 이래갖고 시청률 압도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가지고 대통령령을 고쳐서 뭐했어? 아, 시청률 징수 권한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정기요금하고 시청률을 같이 부과. 그래서 시청률은 안 낼래요. 그러면 정기요금도 안 받는 거야. 같이 납부하도록 한 거지, 강제로. 그래서 아, 시청률을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수십 년 또 지속해 왔어. 근데 이번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야, KBS가 무슨 좌파 방송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 시청률하고 전기요금을 따로 부과한대.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하긴 해. 똑같이 놔뒀는데 이제 전기요금만 따로 내고 시청료 고지서 따로 나오면 시청료 고지서 받고도 이 납부 안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이 KBS를 지금 압박하기 위한 거야. 시청료 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저기 하면 고지서 나가면 안 내는 사람들 꽤 많을 거야. 시청료 그 2,500원 안 낸다고 뭔가 뭐 재산 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 안 낼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다 또 이제 그 KBS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정당 측에서 막 이렇게 압박하는 거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시청률 납부를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KBS를 말려 죽이는 거야. 고사시키기 위한 거야. 참 이 시청률과 운명이 웃깁니다. 응?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붙여놨던데 아직은 이제 이게 법은 대통령령을 고쳐놨대. 그래서 분리부과 징수하기로 전기요금하고 시청료하고 근데 아직 이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뭐 이번 달까지는 뭐야 당분간은 그냥 같이 이제 부과한다고 나왔어요. 이제 정비가 되면 고지서 따로 나오겠지. 전기요금하고 시청료하고 따로 나오겠지. 응?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왜 KBS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같이 시청료를 징수하도록 했느냐? 한국전력공사 시청료 징수권한 이거 갖는 게 타당하냐? 이걸 가지고 소송으로 다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무슨 소송으로 다툴 문제라고 그랬어?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TV 수신료 징수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판정해달라라고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응? 네, 그거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자 18번은 손실보상청구권이라 해서 여기 뭐야 다 이제 무슨 어떤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손실보상청구권은 다 우리 행정법상의 권리 줄이면 공권이라고 해서 공법상 권리로 보아서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나왔지. 1번은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공법상의 권리 당사자 소송. 다 논리가 똑같이 2번 하천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버렸어. 응? 뭔가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개인 땅이 있었는데 하천구역 국가 땅인 하천구역으로 개인 땅이 그냥 이렇게 물길이 바뀌면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법으로 정해놨어. 국가 하천구역에 자연스럽게 편입된 개인 땅은 그때부터 국가 소유가 된다. 대신에 땅 주인에게는 땅값을 보상하도록 한다. 그게 바로 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 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에요. 이거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 마찬가지 3번. 자, 이게 무슨 국가가 무슨 공익사업을, 뭐 공항을 건설하든, 뭐 댐을 건설하든, 하여튼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느라고 개인이 뭐 허가받아서 하든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공익사업함에 따라 처지 끝에 뭐 했어?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돼가지고 재산피해를 입었대요. 응? 그래서 사업 폐지에 따른 예, 보상청구권. 역시 뭐라고? 공법상 권리, 보상금 달라고 소송한다면 행정소송인 당사소송. 다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손실보상청구권은 다 공법상 권리, 응? 당사소송으로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20번은 해야 돼. 19번은 하지 말고 20번 하자. 20번에 1번 보면, 자, 우리, 그 뭐, 예를 들어 뭐, 사립 뭐, 유치원이나 무슨 뭐, 이렇게, 이런데 정부에서 보조금 주잖아. 응. 근데 보조금을 줬는데, 예전에 한번 그 유치원들 뭐 난리 난 적 있었지?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보조금 줬는데 막 유치원 원장이 막 뭐 명품 사, 그 돈으로 막 명품 사고 뭐 이런 거 적발돼가지고 막 회계 처리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막 뭐 그런 조치들을 행해졌잖아.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무슨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받은 단체는 그 지정된 목적으로만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지출하고 막 이런 게 밝혀졌어. 그러면 그걸 다시 환수 조치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징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거기 방가로 1번 보면, 예, 그 셋째 줄 중앙관서 장이 국가기관이 갖는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무슨 소송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 당사자 소송으로 국가가 보조금 받은 업자를 상대로 반환하라고 당사 소송으로 청구. 이게 대등 관계라서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 못 들어가는 거야. 응?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 2번 똑같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뭐야,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응? 그래서 논리는 똑같은데 시험은 2번을 많이 낸 것 같아. 좀 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징수 줬다가 엉뚱한 데 쓴 걸 적발해서 뱉어내 하고 반환 징수하는 거 있지? 그거 공법상 권리 당사소송. 국가기관이 보조금 반환하는 거하고 똑같다. 논리가. 근데 지자체 게 더 많이 났다. 그 다음에 21번 조금 더 중요하다. 21번. 자, 21번은 부가가치세 환급. 이렇게 요 단어로 기억해. 부가가치세하고 환급. 이거 특히 잘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환급.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우리 여러분들 오늘 뭐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 물건 값의 10%가 세금이야. 부가가치세라고. 그죠? 응? 우리가 뭐 생소 500원짜리 하나 사면 50원이 부가가치세야. 10%가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 물건값에 포함해서. 그지? 세금을 내 이미 내는 건데 실제는 누가 내지?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거지만 세금은 저기서 일단 기업이 먼저 내. 응? 기업이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응? 기업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그 우위를 다룬 거야. 응? 요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거기 셋째 줄 아직은 안 배웠지만 부당이득을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 그런 성격이 아니라 조세 정책 관점에서 법이 특별히 환급해 주도록 의무로 정해놓은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행정법상의 의무래. 공법상 의무고 그렇다면 기업은 특별히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인정된 환급받을 권리가 공법상 권리로서 인정된 거래. 그러므로 국가한테 달라고 청구했는데 안 주면 소송 가야 되는데 무슨 소송?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요액이 나오면 그렇지. 만약에 셋째 줄에 있듯이 부당이득 반환,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 반환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뭔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냐?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문제다. 응? 잘 나오니까 꼭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시험에 나왔다. 자, 우리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중학교 무상교육이잖아. 그지? 의무교육인데, 우리가 국공립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립중학교도 의무교육, 무상교육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무상, 의무교육 시키는 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사립중학교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키도록, 무상교육 시키도록 국가가 위탁한 관계, 응? 그러니까 사립중학교하고 국가와의 요 의무교육을 시키도록 위탁 맺은 관계는 공법 관계, 응? 공법 관계니까 그 사립중학교에서 어떻게 돼? 아, 이거 국가가 맡긴 의무교육을 우리가 실시했으니까 거기 들어간 돈 국가한테 반환하려고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래.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23번 하자. 23번은 자 국립대학교, 국립대학 조교, 국립대학에 채용되어 있는 조교들 있지? 조교들은 어떤 관계래? 응? 이 국립대학에, 국공립대학에 임명된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에요. 응? 지금 내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것도 공립대학이야. 이 도립대학인데, 우리 학과 조교 7급 공무원 정도의 신분이에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래서 공법 관계. 응? 공무원 근무 관계는 다 공법 관계야. 그거까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 아까 얘기했었고, 자 먼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를 먼저 보죠. 판례 보면 자 87쪽에 사법관계로 본 사례 가지고 1번 나왔는데, 1번은 그냥 외울 건 아니다. 읽어보자. 행정주체가, 말하자면 국가가, 응? 무슨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개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때는 공공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컴퓨터를 사, 공무원들 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신형 컴퓨터를 100대 구입해 컴퓨터 회사에. 뭐야? 컴퓨터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직접 공익 실현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국가가 한쪽 당사자에서 물건을 개인이나 사기업하고 사고 파는 계약, 응? 물품 매매 계약을 맺거나, 또는 자, 우리 인천시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건설 업체하고 공사 계약을 맺거나, 이런 거 다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 응? 그런 건 다 사법 관계니까 사법 민법 적용하고 분쟁 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국가가 한쪽 당사자로서 관계를 맺는다, 무조건 다 공법 관계인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2번은 잘 안 나와. 전화 가입계야. 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이게 아주 옛날에는 전화 가입 계약을 문제 내는 사람들이 참 웃겨. 옛날에는 국가에서 그 전화국을 직접 행정기관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이야 뭐 다 지금 KT 다 민영화돼서 사기업이죠? SK텔레콤 다 집전화건 휴대폰이건 다 뭐 자유로운 의사로 사법상 계약 관계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옛날에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전화국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 전화 놓는 계약, 전화 가입 계약을 맺었을 때도 그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봤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보면 국유 임야라는 단어가 나오지. 응. 자, 국유 임야. 이거로 뭐라고 생각한다? 아까 국유 재산 어떤 둘로 나누다 그랬지?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 그럼 여기 국유 임야는 국가 소유 땅인데 특별한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땅이 아니야. 그럼 뭐란 말이야?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 국유 임야 이꼬로 일반 재산.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 다 사법 관계. 응? 그러니까 국가 소유 임야, 일반 재산 임야를 특정인에게 대부, 빌려주는 계약, 또
사고 파는 계약, 응? 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뭐 월 임대료 얼마씩 받기로 했어, 그지? 그 얘가 임대료를 안 내. 너 임대료 왜 안 내냐? 임대료 언제까지 내라. 이게 대부료 부과, 응? 그죠? 대부료 납부해라, 납입고지. 이게 다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라 하고 촉구하는 행위지. 안 내면 국가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힘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사법관계. 응? 자, 국유임야 딱 나오면 끝난 거예요, 게임. 국유임야, 일반재산, 몽땅 다 사법관계.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1번도 마찬가지지. 국유임야, 대부매각, 사경주체에서 사법상 행위. 뭐, 그죠? 대부료 부과도 사법상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라 촉구하는 데 불가능이다. 강제 아니다. 다음 페이지 다 그 얘기들입니다. 응? 다. 그 다음에 4번. 4번에는 무슨 단어 나왔어? 잡종재산이라는 단어 나왔지? 옛날 용어. 지금은 이게 일반재산이란 말이야. 그지? 시험에 잡종재산이란 말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일반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법관계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 우리 행정법 판례 보는 거 키워드만 체크하면 아주 쉬워. 응?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네 번째 공공계약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제목은 이제 공공계약으로 달았는데 우선 반가로 1번 보자. 반가로 1번은 옛날의 법 이름 예산회계법. 아직도 이렇게 내는 판결문을 그대로 갖다 내면은 옛날 명칭이 법을 그대로 써서 내요. 응? 그러면 자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 응? 1번 판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첫 번째 거 예산회계법 현법으로는 국가재정법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관련이 있고 응? 이거 국가재정법이라고 바꿔서도 나오나요? 응? 어쨌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국가가 대표적인 게 뭐랄까 아 저 정부 청사를 새로 짓려고 한다. 공사할 업체 신청해라 해주고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하고 공사 계약 맺은 거야. 이 계약의 성격 뭐래? 사법상 계약.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서 뭐 할까? 이 공사 업체가 성실히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도록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너 보증금 얼마 납부해놔 이릅니다. 공사 업체에게. 그러니까 공사 업체가 뭐 저 청사를 새로 짓는데 뭐 100억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뭐 10% 정도 10억은 보증금으로 일단 내놔. 받아놓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정된 공사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다 마치면 보증금도 반환해 줍니다. 응? 근데 계약대로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보증금을 국가가 갖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받아놨던 보증금 있지? 입찰 보증금을 국가 갖는 조치를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라.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 응?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산 회계법에 따라 국가하고 어떤 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 얼마에 공사를 해 주기로. 그 자체가 사법상 계약. 그렇지? 그리고 계약대로 잘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은 거야. 응? 그랬다가 그 보증금을 국가가 받아놓는 행위도 사법상 계약으로 정한 의무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거고, 그지? 그랬다가 계약대로 공사 안 하는 게 적발이 되면 받았던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버리는데 국고로 기속시키는데, 그지? 그것도 사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지. 공사업체는, 아, 우리가 계약대로 공사 다 했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 근데 국가는 아니다. 돌려줘. 이렇게 싸움이 났어. 그랬더니 기업체가 소송을 낸 거야. 돌려달라고. 돌려주라고 판결해달라. 근데 무슨 소송을 냈냐면 행정소송을 냈어. 그 잘못 소송했다는 거야. 판결이. 이거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소송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소송으로 청구를 해서 잘못했다 하고 판결한 사례. 응? 이거 꼭 알아둬야 될 판례.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면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어? 이른바 공공계약. 그지? 판결문 그대로면 이른바라는 말도 꼭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용어에 헷갈리면 안 된다. 용어가 공공계약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되게 공공성 높으니까 공법관계라고 보기 쉽잖아. 근데 그냥 행정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는 거야. 공공계약. 그런데 그 내막 실질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야? 아까 같이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할 건데, 그지? 어느 업체 선정해서 공사 맡기는 거야. 이른바 공공계약 성격 뭐라고? 사법상 계약. 그 분쟁 나면 민사소송으로 다 털리. 응? 이른바 공공계약이라는 단어 보이면 사법상 계약.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니까 1, 2번 이렇게 보고, 그지? 그 다음에 밑에 5번 판례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6번 해야 돼. 자, 6번은 줄여서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슨 소송을 해야 되니까? 민사소송을 해야 된대. 자, 예를 들어서 1번. 세금 읽어 나가자. 먼저 세금이 부과됐어. 근데 그 사람 상대방 세금 납부했대. 납부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자기한테 세금 부과한 조치가 법을 너무 많이 어긴 거라 무효라는 거야.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는 얘기는 애초부터 자기한테 세금 내라고 의무 부과 조치가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이게 무효인 세금 부과라서 나는 세금 낼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데 납부를 했고, 그러면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내가 낸 세금은 아무런 국가가 가질 법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이득을 국가가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다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걸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무조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법원이. 응? 그래서 자, 그 방가로 1, 2번 그거 잘 공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다. 근데 시험은 이제 방가로 1,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세금 부과를 받았고 세금을 냈는데 내고 나서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무효, 당연무효 똑같은 말이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국가한테 청구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응? 이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게 다 원인이 뭐 공권력 행사인 세금 부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아니든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득이기 때문에 뭐 개인 간의 반환 청구와 똑같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2번. 세금 대신에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했대. 상대방은 일단 냈어. 그지? 냈는데 개발 부담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인정돼서 취소가 돼버렸대. 그럼 취소가 돼버리면 원래 개발 부담금 부과가 없었던 거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이 개발 부담금은 부당 이득이 돼버린 거야. 그럼 반환해달라. 그럼 반환 안 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판결 받아갖고 받아야 된대. 응? 그래서 둘다. 그 다음에 7번은 뭐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 국가 배상 청구. 응?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8번 안 해도 되고, 자 9번은 해야 돼. 9번 환매권이라는 거 있지? 환매라는 단어만 보면 다 우리 대법원은 사법관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환매가 뭐냐면 환자 말 풀어보면 되사는 거예요. 되사는 거. 환매라는 게. 응? 자, 이런 경우가 있지. 국가가 내 땅을 도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물론 땅값 보상금 주고. 응? 나는 보상금도 싫고 내 땅 그냥 내가 갖고 이용하고 싶었는데 국가 도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제로 뺏어가고 보상금 주고 뺏어간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뭐 공익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뺏겼는데 내 땅을 뺏어가 놓고는 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내 땅을 도로에 이용하지도 않는 거야. 그럼 나는 괜히 뺏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받은 보상금 다시 돌려주고 국가한테 돌려주고 내 땅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야.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이걸 환매권이라 그래. 왜냐면 원인적으로 국가가 공익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땅 뺏어간 거 아니야. 그러더니 공익사업에 안 쓰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그걸 되찾아갈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나온 게 환매권이라고 해서 환매 뭐 그게 나왔지.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다 2번도 보면 환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달라고 싸우는 소송 또 환매 금액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나중에 뭐 원래 땅과 보상금 받았고 10년이 지나서 내 땅을 공익 목적에 쓰지도 않으니까 되사는 거잖아. 근데 또 10년 지나서 땅값이 변했으니까 뭐 돈을 더 내라 뭐 또 싸움 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환매와 관련된 다툼은 다 민사소송으로 싸우래. 대법원이.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공공단체 및 공단체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자, 거기 서울시 지하철공사 나오지?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근무 관계가 무슨 관계래? 공무원 근무 관계하고는 다르대. 응? 이 사람도 공무원도 아니야. 응?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무 관계는 우리 공무원 근무 관계 같은 우리 공법상의 특별한 권력 관계 아니고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래.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어떤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억울하다. 해고된 직원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 인천시도 인천시 지하철공사 있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지? 네. 그런 유형으로 거기 쭉 나왔어요. 2번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관계도 마찬가지. 그치? 또 3번.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함께 가입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었나 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 관리공단의 근무관계에 마찬가지. 자, 4번 조폐공사. 조폐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도 마찬가지. 사법관계 민사소송.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은 안 나오는 거.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 그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가입한 그 의료보험 조합이 또 있나 봐. 응?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그지? 또 사법관계. 다음 페이지 6번. 한국방송공사 어디야? KBS죠? KBS에 근무하는 직원들. 뭐 기자를 비롯해서 그죠? KBS 근무하는 직원들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래. 응? 뭐 KBS 기자가 해고됐다.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겠지? KBS 상대로. 그다음에 자, 11번 판례 제목에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협의 취득. 자, 협의 취득은 앞에 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취득 이렇게 나오잖아. 공익사업에 국가가 뭔가 실시하는 공익사업에 개인 땅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뭐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항을 건설했는데 개인 땅이 필요해.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까? 강제로 아까 먼저 나왔는데 강제로 빼서 보상금 주는 건 그 나중에 최후의 방법이야.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할까? 땅주인한테 협상을 하지. 야, 이거 도로 만들고 공항 만드는데 당신 땅 필요하다. 이 땅 팔아라.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잘 돼서 합의를 맺고 그 합의한 금액을 주고 땅 소유권 확보하는 거 있지? 이게 바로 협의 취득이야. 이게 안 되면 이제 절차 밟아서 강제로 뺏고 보상금 주는 거고. 그래서 협의 취득하는 건 땅주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는 거야. 마치 그냥 그 단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거 하다는 것뿐이지. 공익사업 필요한데 땅 좀 팔아라. 좋다. 해줘. 합의 맺는 거. 사법상 계약이야.
응?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 11번 협의 취득. 그래서 다 협의 취득. 응? 또 2번 판례금은 손실보상의 협의. 얼마의 보상금 주는 걸로 합의할 건가? 합의 맺었다는 거 협의가. 협의 취득, 협의 취득 다 들어있어요. 그 단어 보면 딱 키워드로 사법상 계약, 응? 민사상으로 싸울 문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 따로 할 필요도 없다. 12번은 그냥 제목 보는 순간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어때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계는 다 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싸울 문제예요. 사립학교 우리 교사들은 어때요? 신분 공무원 아니죠? 사립학교 측하고 뭐 한 거예요? 사립학교 법이라고 사법상 근로계약 맺은 사법관계야. 학교로부터 해고당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 교원하고 교사하고 학교 보면은 사법관계 이거 외우지도 마라.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판례를 공부할 때는 거기 행정대상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우리 첫째 줄에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나왔지? 그냥 기부받은 공유재산. 여기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야.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데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쓰도록 용도가 정해지진 않은 거야. 그러면 성격이 뭐야 이게? 일반 재산이란 말이야. 일반 재산. 그 일반 재산을 어떻게 했어? 기부한 자에게 무상으로 뭐 몇 년간 사용하도록 한다 하고 하는 행위 사법상 무상 거래 계약, 사용 계약 맺은 거야. 응? 사법상 계약. 그래서 여기에 행정대사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게 결정적 힌트예요. 응? 그러면 이건 그냥 지방자치단체 소유재, 기부받아서 지자체 소유재산만 됐지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쓰이도록 지정된 건 아니니까 행정재산은 아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과 뭐 빌려주고 하는, 팔고 하는 관계는 다 사법관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응? 그 다음에 14번은 굳이 안 해도 돼. 14번은 무슨 그냥 설명 폐천부지라 그랬지? 그러면 천이 하천이야. 원래 하천부지는 국가 소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데 하천부지는 그 하천의 물길 확보하는 공익목적 이거 행정재산이에요. 원래 하천부지가 근데 폐자가 붙었잖아. 하천부지 용도에서 폐지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로 바뀐 거야?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바뀐 거야. 이 일반재산이 돼버린 거니까 하천부지 용도였던 걸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걸 특정인에게 주는 거야, 양요. 응? 이건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보는 거지. 응? 폐천이 됐으니까, 폐천부지가 됐으니까, 그지? 응. 여러분들, 이거 비유하자면, 자, 지금 인천시 총사. 지금 총사로 지정돼서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지. 그럼 재산의 용도가 뭐야? 행정재산. 이거는 함부로 사고팔 수 없어요. 다만, 그 인천시 청사 내에 건물의 그 일부를 어떤 사람에게 무슨 식당이나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어. 그게 아까 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야. 그거는 예외적으로 행하는 특허에 해당한 조치야. 그죠? 공권력 행사 조치. 근데 인천시 청사로 쓰다가 새 청사 짓고 기존에 쓰던 인천시 청사 용도 폐지했어. 그러면 재산의 용도가 바뀌었지.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일반재산으로 바꾼 뒤에는 사고팔고가 가능해. 그러면 이제 뭐 인천시가 새 청사를 충분하니까 구청사 그 이제 청사로 쓰던 용도로 폐지 용도를 폐지한다. 일반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이 빌딩 건물 살 사람 해가지고 높은 가격 팔아넘길 수 있어요. 응? 더 쉬운 예로 우리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 있지. 대통령 전용 자동차. 지금 대통령이 타는 전용차로 지정이 돼 있으면 행정재산인 거야. 이거 사고팔고가 안 돼. 거래 대상이.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몇 년 타면 대통령이 타던 차에서 용도 폐지. 그럼 뭐야? 일반 재산으로 바뀌는 거지.
일반 주소 바뀐 뒤에는 경매로 팔 사고 팔고 가능해. 일반 경매로 나오면 인기리에 팔린대. 이거 대통령이 타던 차다. 그치? 경매에 참가해서 내가 난 이 가격에 사겠다.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 제일 높은 가격 제시한 사람한테 팔리겠지. 이거 대통령이 타던 차라고 기분 내면서 타고 다니겠지. 응? 얼마 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사실 고급차인데. 그치? 좋겠지. 자, 아, 15번 아까 얘기했어.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15번 아까 얘기했지. 행정재산 나오면 원래는 공법관계인데.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봐.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는 건 특허로서 공법관계인데 이걸 다시 특허받은 A가 다른 자에게 다시 또 임대하는 행위. 요거는 전댕이라서 전댕은 사법관계.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 소유재산 행정재산인데 한국공항공단이라는 단체에게 사용 수익 허가 내줬지. 특허. 그런데 한국공항공단이 또 다른 자에게 전대했다 그랬지. 그 전대한 행위는 사법관계. 이해됐죠? 여기다 다 써놨어. 그 다음에 자 16번도 잘 돼. 자 여러분 아까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나왔지? 자 거기 앞에 보면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뭔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맺는 관계는 다 공법관계야. 응?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구별해야 돼. 재개발조합이 일단 공익사업을 하는 어떤 공법적인 단체라는 성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내부에 조합과 그 조합의 이사장 내지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다 공법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재개발조합의 이사장으로 이제 뭔가 선임이 됐던 사람이 잘렸어. 그럼 나를 이사장에서 쫓아냈다? 억울하다? 쫓겨난 이사장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그래서 6번 자 재개발조합하고 조합에 의해서 임명이 됐던 조합장 내지는 조합의 이사 같은 조합 임원 사이에 이 채용을 둘러싼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 응? 그 민사소송을 써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17번 안 해도 되고 18번은 해야 돼. 18번은 키워드 다른 거 하지 마. 한국마사회 이 단어를 기억해봐. 한국마사회라는 단어 여기밖에 안 쓰여. 자, 우리 들어봤지? 한국마사회. 자, 우리나라 이제 이 저 경마 이거 경마 그 주최하고 이런 데지. 그래서 뭐죠? 우리 약간의 도박 할 수 있잖아. 경마장 가가지고 배팅, 그죠? 해봤어요? 경마? 안 해봤죠. 그러니까 한번 그 호기심으로 누구와 가보자 그래서 한번 따라갔었어. 그래서 경마장 저 과천에 경마장 가봤어. 근데 경마장이 저기 과천에 이제 실제 경마장이 있고 그 지방 곳곳에는 이 화면으로 하는 그 화상 경마장들이 있어요. 아 거기 막 그 배팅하러 온 사람들 막 붐벼. 그 화상 경 그거 보고 이제 그 배팅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과천의 경마장을 딱 한 번 가서 처음에 뭐 만 원 주고 뭐 뭘 알아야지, 그지?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몇 번 잃고 한 번은 맞췄어. 한 번은 맞춰서 그 몇 배 이제 그러니까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말은 뭐 그 말이 그 말에다가 걸었는데 우승하면 뭐 1.5배, 2배 이게 배당금이 약해.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말은 다 우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찍어봐야.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호기심에 에이씨 지금 우승 가능성이 뭔 말 있잖아 이런 거에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근데 운 좋으면 그 말이 우승을 해버려. 그럼 막 백 몇 배도 있어. 백 몇십 배. 응? 이런 거 걸리면 이제 뭐 만 원을 걸었는데 그 말이 우승하면 뭐 150배다. 그러면 150만 원 받는 거지. 그때 내가 한 20배 정도 배팅된 것 같아. 뭐 만 원을 걸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 근데 그 앞에 몇 번을 잃었지. 많이 잃고 하루 가서 했는데. 하여튼 그거 해서
또 그냥 같이 갔던 일행하고 다 술 한잔 먹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 빠지면 뭐 계속 가서 이제 이 돌 잃는 거지, 그지? 흥미로 재미로는 한번 해봤어. 근데 이거 들어가 보자. 한국 마사회라는 단체가 그 마사회 소속의 조교사 내지 말기수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 부여했던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조치, 이거 법이 부여한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가 아니고 그 마사회 단체 내부에 그 단체 내부에서 하는 어떤 제재 내지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일 뿐이다. 따라서 만약에 그 면허가 취소된 조교사나 기수가 소송으로 싸우려면 한국 마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예, 학교 회계직원, 그지? 학교 회계직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계약, 응? 그 사법상 계약관계, 학교 회계직원 지자체와의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 20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 설명만 들어봐.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국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죠.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은 사립학교 법인하고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뭐 퇴학을 당했다 그러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근데 국공립학교 학생이면 학교에서 퇴학 당했다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돼. 학교를 상대로. 응? 그런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갈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번 자 22번 중요해요. 22번은 거기에 자원회수시설 요 단어로 기억해. 말 길잖아. 자원회수시설. 자, 그 단어로 기억하면서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알지? 아파트 아니라도 뭐 이렇게 우리 그 시에서 직접 운영하진 않고 시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운영하는 차가 뭐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쓰레기 수거해가고 재활용품 수거해가고 하잖아. 그러면 지자체하고 그 저 수거하는 업체하고 사이에 맺은 계약. 그 지자체는 인천시청 인천시가 어떤 업체하고 그 인천 시내에 있는 그 구역을 나눠서 여기에 있는 어느 구역에는 어느 업체가 그 저 회수한다. 응? 그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회수하고 어떻게 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시가 이제 거기다가 뭐 얼마씩 주기로 하는 거지. 그 계약 관계가 뭐라고? 사법상 계약 관계. 응? 자원 회수 시설이라는 단어만 딱 보인다. 그리고 무슨 거기 계약 그 용역 계약 났잖아. 그죠? 그러면 무슨 관계? 사법상 계약. 여기 최근에 자주 나온 시험 문제. 응? 그런 사례. 자,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이 86쪽에 가봐. 86쪽에 가면 맨 아래 제목이 뭐로 잡혀있어? 행정사법관계. 그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의인데 행정사법관계 그러면 이 독일에서 나온 논리인데 아까 우리 관리관계 이거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독일의 논리야. 아까 이 관리관계라는 거는 일본 학자의 논리라 그랬잖아. 근데 독일에서는 요거를 행정사법관계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행정사법관계. 자, 행정기관이 뭐 한대? 첫째 줄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내용은 공적 임무 수행하는 관계야. 그런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한대? 사법상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민법상 계약관계 같은 걸 맺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공적 임무 수행은 보통은 이제 행정법이 정한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공적 임무 수행을
행정법적 방식으로 안 하고 행정법적 방식의 대표적인 뭐 신청을 받아 허가해주고 인가해주고 뭐 특허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대등을 위해서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하는 거지. 응? 이게 두 개 단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인데 내용은 그지? 국민하고 관계 맺는 방식은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럴 때 그러한 관계에는 이게 이제 자유로운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하지만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런데 이게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 그 공공성,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또 이게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첫째 다음 페이지 첫째 끝에 결론은 뭐라고? 순수한 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응? 순수한 민법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뭐 한다? 행정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 이게 키워드야. 행정법적으로 좀 수정이 가해진 민법이 적용된다. 응?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을 제일 중시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가세요. 4번에 쭉 읽어나가자. 이 행정사법관계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읽어나가자. 사법적 형식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직접 공적 임무, 공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을 하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는 민법이 인정하는 뭐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는 이런 사적 자치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일정한 공법적 구속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정한 공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거야. 순수한 민법 그대로가 적용될 수는 없고 이 행정 목적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법적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형동 원칙 이런 거로 구속해야 되고 그렇지? 비례 원칙 이런 거로 구속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또 부당 결부 문제 이런 행정법적 원리로 제약을 가야 된대. 응? 그리고 5번. 결론적으로 소위 행정 사법 관계가 일정한 공법적 구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사법 관계에 대한 공익을 위한 일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공법 관계로 바꾸는 건 아니다. 결국은 사법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으로 분쟁을 하겠네. 민사 소송. 사법 관계로 보고 민사 소송. 이게 그게 행정 사법 관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관리 관계라는 걸 사법 관계로 보는 거예요.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될. 응? 공법적 제한이 일부 가해질 필요가 있고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사법 관계다. 응? 응. 그렇게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응?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이론적으로 혼재된 상태야 지금. 응? 명쾌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 어쨌든 그런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그 권력 관계 중에 특별 권력 관계, 그다음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